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견고한 활동량 구축이에요. 시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클리 플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클리 스케줄이죠. 위클리 스케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을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의 세일즈는. 우리의 세일즈는.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FP를 할 때 월요일날은 보통은 미팅이 많아요. 지점 미팅, 팀 미팅, 또 다른 지점 세션도 있고요. 무슨 본사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은 보통 오후에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지만 나머지 날, 화, 수, 목, 금은 이 4일 동안 풀데이로 영업에 집중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활동 전략을 잘 세우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토요일날은요. 토요일날은 출근해서 다음 주에 이 시플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날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날 출근하는 FP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출근을 같이 해주는 가족도 많았어요. 가족들이 같이 출근을 했어요. 왜? 아이가 아직 어린 집은요. 와이프 혼자 애를 케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같이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만 회의실에 모아놓고 스누피 비디오 이런 걸 틀어줘요. 애들은 거기서 다 비디오를 보고 있고 와이프는 약관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마킹하는 걸 도와줘요. 이 태그 붙이고 이런 거. 네. 가족이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죠. 저는 예전에 그 기억이 참 좋았던 거. 심지어는 예전에 직무 설명회 할 때는 여러분 그 패밀리 세션 같은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보험업을 시작을 할 때 반대할 수 있는 걱정할 수 있는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세션을 같이 듣는 거예요. 보험업에 대한 그걸 듣고 나면 가족들도 아 그래 열심히 해봐라 좋은 직업이네 괜찮겠네 저는 이런 거는 요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보험업을 시작하는 걸 반대하는 아버지가 오셨었고요. 와이프가 왔었고요. 남편이 왔었고요. 그 자리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FP의 어떤 잡에 대한 비전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세션이 끝나면 하나같이 아 괜찮겠다 그래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응원해주는 마음도 생기고 소개를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어쨌든 위클리 스케줄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우리 직업은 월화수목금금금이어야 해요. 주 7일을 내 비즈니스 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 5일만 근무하는 셀러리 마인드라고 하면 이 보험업에서는 셀러리 수준의 급여뿐이 못 받는 거예요. 눈높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 300만 받으면 되지 뭐 이러면 딱 거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300만원이 넘지를 못해요. 여성 FP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 소득으로는 애들 공부까지 다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그냥 부업 개념으로 입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한 200 정도만 애들 교육비 보탤 정도만 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확장 안 돼요. 사업이 딱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여기서 소득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었을 때 여러분 내 눈높이가 올라가고요. 고객들을 만났을 때 내가 기운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병원 원장을 만나고 변호사를 만나도요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너만큼 벌어. 그쵸? 나도 너만큼 벌어. 주눅 들지 않습니다. 기선 제압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기싸움에서 밀려요. 늘 기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일즈를 어떻게 해요? 세일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뭐 금토일에 이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루의 일과를 볼까요? 하루의 일과.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